무당, 무격, 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남녀, 격은 무의 일을 지켜보건 관장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요. 시대적으로 무격의 일이 왕조의 체례로 발전하고 개인제사로도 파생된 것이죠. 그러기에 대개의 옛사람들은 무당을 두려워했지요. 현대에 들어 1세대 만신들이 하늘의 별이 되시고 명산의 기도소리, 장구 북소리 줄어들면서 대개의 사람들이 무인을 하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내 잘못이죠. 다양한 서비스 부재이지요. 집마다 맛이 다르듯 타 종교와 차별된다는 이론에 따른 신앙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부가 없다는 것이죠. 무인은 박학다식 했었으며 그래야 합니다. 스승을 찾아서 배웠지요. 싹이 나무가 되듯이 무불통신도 기초는 있어야지요. 어떤 배움이든 배우고 나면 자신감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죠. 자신감 결여는 자칫 무인들이 서로를 비하하며 무인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일반인의 존경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혹여 모자란 제자일지라도 모르는 제자일지라도 서로를 칭찬했으면 합니다. 요즘처럼 조용한 나날에 무에 관한 이론, 실기, 무엇이든 배워보시길. 그리하여 사람들이 신령과 조상을 두려워하고 무당 무서운 줄 아는 세상을 펼쳐야지요. 무당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주팔자에 신바람, 조상바람, 인간바람이 부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저 신이신 줄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영가들이 타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서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신도들을 위해 타로를 배웠고 지금은 신전, 사주, 타로까지 다 같이 봐준다. 매번 올 때마다 똑같은 대답보다 눈으로 보여주고 설명해주니 신도들은 매우 좋아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무당도 바뀌어야 한다.